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이 2024 목회자를 위한 영성 목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 김홍일 원장이 초교파 영성훈련관으로서 영성 목회를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목회자들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며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포럼은 영성 수련회 준비하기, 예배 영성 등 오는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마다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이 협력해 2012년부터 시작한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은 한국교회가 사회 안에서 관상적 영성과 지도력을 확장하고 육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